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복숭아가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과일로 지정된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조지아주 공식 포도가 있다라는, 그것도 법률로 지정하는 조지아주 공식 포도가 있다라는 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9월, 10월에 가장 맛있는 포도, 머스크다인이 바로 조지아 공식 포도입니다. 오늘 애틀맘이 여러분들에게 조지아 특산품인 머스크다인 포도를 소개하고요. 또 농약 걱정 없이 실컷 포도를 먹을 수 있는 방법과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조지아 사람들이 가을을 기다리는 행복한 이유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당도가 높고 병충해에 강한 남부에서만 자라는 포도가 머스크다인이에요. 그리고 조지아가 전미 생산 1위 를 차지하는 조지아의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도 중에 껍질이 정말 두꺼운 머스크다인. 요즘 한인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바스켓에 하나 가득 커다랗고 두꺼운 포도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584년에 월터 랄리경이 노스캐롤라이나 해안가에 상륙한 뒤에 제일 먼저 발견했다는 머스크다인은 미국 동남부에서 자라는 야생 포도예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정말 큰 포도는 자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즙이 얼마나 풍부한지 정말 너무 맛있어서 막 질질 흘리면서 계속 먹게 된답니다. 미국 연방 농무부 USDA 자료에 따르면 포도에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바이러스나 질병 등으로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조지아 포도인 머스크다인 포도는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저지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을에 조지아 포도, 머스크다인, 우리 여성들이 특히 많이 먹어야 될 이유입니다. 또한 머스크다인에는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기미, 주근깨 등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여름철에 거칠어진 피부 활력을 위해서라도 우리 머스크다인 포도를 많이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포도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밀가루나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고요. 포도가 잠기도록 물을 부어넣고 3분에서 5분 정도 놔뒀다가 씻으면 이물질을 베이킹소다나 밀가루가 흡착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을 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식초물에 포도를 담가주시고 식초 한두 스푼을 넣고 똑같이 3분에서 5분 정도 놔두면 식초가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벌레들을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번 세척을 해서 깨끗한 물에 헹궈서 먹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심하고 실컷 포도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관 방법으로는 이렇게 딸기나 포도 다 먹고 남는 케이스들 있잖아요. 또는 김치통 같은데 페이퍼타월 깔고 포도를 넣고 다시 또 페이퍼타월 깔고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면 일주일 그대로 놔둬도 거뜬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실 때는 실온에서 한 10분, 15분 꺼내뒀다가 먹으면 더 달콤하고 새콤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시죠? 포도 씨에는 폴리페놀이 포도에 12배나 더 들어있어서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하니까 드실 수 있으면 포도씨도 그대로 드시면 좋고요. 포도 껍질 또한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해서 항암 작용에 더 좋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포도 껍질도 드세요. 그런데 머스크다인은 사실 포도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저는 조금 먹기가 힘들긴 하더라고요. 일반 포도 드시는 분, 그리고 머스크다인도 가능하시면 드실 수 있으면 껍질도 함께 드셔보세요. 미국 남부 조지아는 9월에 머스크다인 수확이 절정을 이루고요. 10월까지도 드실 수가 있어요. 주말에 가족들이 같이 함께 한인이 운영하는 머스크다인 농장을 방문하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가실 수 있는 지도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전화하셔서 예약하셔서 한번 가보시면 10월에 가을 하늘도 구경하시고 조지아의 가장 맛있는 포도 머스크다인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지아 소식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미국 조지아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